나도풍란은 가격이 저렴하기에 누구나 쉽게 생각하지만요, 막상 키워보면 결코 쉽지 않은 품종입니다. 이 나도풍란 중에 일반적인 재배 방법과 월백이라는 아름다운 무늬종의 키우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무늬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키드TV의 난나눔입니다. 목소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구독자님들의 응원에 힘입어 나도풍란의 키우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답니다. 목소리가 조금 거슬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풍란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품종이 일반 나도풍란이랍니다. 이 나도풍란은요, 가정에서 키우기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왜 나도풍란부터 시작할까요? 이는 가격면에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난초의 경우에요, 대부분 촉이 늘지 않고 키우기 까다로우면 희소하기에 희소성에 따라 가격이 고가인 경우가 많으나 이 나도풍란은요, 키우기 쉽지 않더라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답니다. 나도풍란 중에 고가의 나도풍란도 있지만 대부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답니다. 봄에 시중에서 3,000원부터 한 3만원 정도면 아주 훌륭한 나도풍란의 진한 향기를 느끼실 수 있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이 나도풍란이요, 월백이라는 품종의 나도풍란이랍니다. 월백은 나도풍란 중에 잎은 항사반으로 올라와서 소멸하고 꽃은 아주 깨끗한 소심화를 피운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무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여기서 항사반이라 하면 세잎이 나올 때 황색의 무늬로 나와서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무늬가 소멸하여 종국에는 녹색잎이 되지만 세잎이 나올 때 정말 그 모습은 환상적이랍니다.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산반은요, 무늬가 가늘게 흩어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데 여기서 산은 흩어질 산자의 한자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요, 무늬가 가늘게 흩어져 있으면서 신엽이 나올 때 산반의 무늬를 갖고 나오지만 나도풍란 중에는 아주 보기 힘든 무늬랍니다. 다른 난에서 보면 산반의 무늬도 나중에 소멸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그리고 나도풍란 중에서는 중투무늬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요, 호무늬는 많이 나옵니다. 호무늬는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줄무늬를 말한답니다. 즉, 잎의 연맥을 따라서 쭉쭉 흰색이나 황색을 굵게 그어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산반을 아주 가늘게 흩어지듯이 가는 줄무늬가 들지만 호무늬는 비교적 굵은 모습의 줄무늬를 넣는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특별하게 검은색이 그어진 줄무늬는 무기라고 명칭을 불린답니다. 그리고 중투는 가운데 무늬가 흩어져서 들어가면 산반 중투라고 하듯이요, 중투를 포함해서 잎 중앙에 들어간 무늬를 총칭해서 중반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중투는 중반 속에 포함된 개념이죠. 복류는 잎 가장자리에 무늬가 들어가는 모습을 말한답니다. 무늬의 종류는요, 세분해서 많은 종류의 무늬가 있으나 이는 천천히 알아가고요, 이 정도의 무늬만 알면 아마도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써놓은 글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요, 월백을 포함해서 나도풍란 키우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물을 말리지 않아서 잎이 쭈글거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랍니다. 대부분 소요풍란이나 나도풍란 등은요, 휴면기에 잎이 쭈글거리게 탈수 비슷하게 변하나 이는 태생적으로 그리 되지만 이 쭈글거리는 것을 조금 약하게 해서 휴면을 시키거나 아예 쭈글거리지 않게 섭씨 12도 정도로 겨울을 나면요,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즉, 나도풍란이나 나도풍란 무늬종인 월백의 경우 휴면을 약하게 시키며 수분의 공급은 늘 충분하게 하거나 공중습도를 높여주어 잎이 쭈글거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답니다. 여기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라고 해서 가습을 하게 되면요, 뿌리가 다른 난보다 쉽게 썩어서 죽게 되므로 가습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답니다. 이 월백의 경우 일반적인 가격은 만원 미만이 많답니다. 제가 운영하는 안나눔몰에서도 뚜포트에 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혹 필요하신 분은 문자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참, 무료 나눔이 아닌 판매랍니다. 그리고 안나눔몰에서 8만원 미만은 우체국 택배 4천원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은 나도풍란 월백의 재배 방법과 무늬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오키드TV의 난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